저 안에 저기 사찰이 있는데 약간 저기 이상한 사찰인지 뭐 하여튼 이상한 무슨 저기 있어. 지나가는데 막 욕을 하더라고요. 몇 년 전인데. 이거는 조속과 과제물이었습니다. 원래 저기 있다가 다른 건 다 폐기됐는데 얘만 살아남아서 몇 년째 지금 여기 있어. 고양이를 이렇게 형상화해서 만든 저쪽에 학생들 말로는 국민대학교 조속과에서 만든 작품이라네요. 이게 대학교 딱 갔는데 저 그때 첫 방문이었는데 지금 두 번째 방문이었는데 그때 이게 몇 년 오래전에 왔을 때 이런 조형물이 없었는데 이게 조형물이 있네. 도서관입니다. 여기 순국도서관, 순국도서관 아닌가? 맞네, 순국도서관. 순국 김성근 선생님이 호를 따서 만든 순국도서관이 여기가 순국도서관이. 성공 미술관도 있었죠. 성공 미술관도 있고. 네, 이게 저 국민대학교 자동차 공학교 유명 자율주동차 자동차 공학이 유명하죠. 여기 공학관이. 자동차 융합대 유명해 여기. 전지다 아주. 향은 그렇게 많이 안 나는데 술이 잘 안 세서 술 잘 안 돼.
아, 벚꽃이 많이 피었네요, 여기도. 와우. 와, 멋지다, 여기. 그리고 농구장도 있고 또 축구장, 잔디 축구, 인도 잔디 축구. 이 담배도 여기서 피고 말이야. 담배 협연 공간에 거기서 피워야지. 여기서 아무 데나 피고. 어? 여기 북한산 국립공원 저기가 보현봉이죠. 보현봉, 보현봉이 보이나 저쪽에서. 보현봉은 특별 출입금지구역인데 일본 무지한 인간들이 출입을 하고 그러죠. 샛길이나 출입금지구역은 절대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대극장이네. 예술관이네. 저쪽은 게스트하우스 같은 거죠.
이건 체육관 같은데? 체육관 맞네. 체육관이야, 체육관. 영빈관이라고? 이 게스트하우스. 생활인가? 생활관이겠지, 뭐. 여기 허문이 허문. 여긴 과학관이네. 이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는 벚꽃을 많이 식재를 해가지고 벚꽃을 많이 식재했네. 벚나무를 많이 식재했네 보니까 국민대학교. 뭐 상개나리도 개나리도 많이. 개나리 같은 경우는 북한산 국립공원의 기대종이죠. 여기가 상개나리. 이렇게 해서 대충 아 여기 조용대학을 출발해서 다시 원점 회귀하는 코스로 한 바퀴 국민대학교를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